치과위생사 제1회 기출유형문제 1교시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지소장의 보건소장 아니고 보건지소장의 자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2번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자, 3번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가진 자, 4번 지방의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5번 보건의료인. 이렇게 봤을 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때 자격에 관한 문제가 해당이 될 때는 1번 다시 한번 보기를 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보건소장의 자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해당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보건의료인은 건강, 생활, 지원, 센터장의 자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냐, 보건지소장이냐,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지방의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보건지소장의 자격으로 적절하다입니다.